아파트는 고층 올라가면 목이 없잖아요. 얘네들은 그럼 몇 층까지가 얘네들이 올라올 수 있는 최대 높이인가? 밤에 오는 있죠. 그 노란 애들. 지상에서 한 7m 정도밖에 못 나기 때문에 되게 고층 아파트까지는 못 나는데요. 모기들이 인공 구조물을 되게 잘 활용합니다. 왜냐면 그냥 붙어 있으면은 히치하이킹을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엘리베이터가 위층까지 간다는 건 모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아, 사람 몸에 앉아 있으면. 사람 몸에 앉으면 되죠. 앉아만 있으면. 네. 어떻게 찾아 들어와서 내 피를 그렇게 빨아먹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실에다가 제가 그 코카콜라 하나 따놓고 거기에 붙을 수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놔두면 거기다 붙어요. 아, 그래요? 네. 모기 잡을 때 해외 갔는데 그게 없다 이러면은 아이스크림 샵 가가지고 얼마나 갈 거예요? 2시간 정도 갈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진짜 이제 드라이 아이스로 배스킨라빈스 오늘부터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립니다.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만화 그리고 곤충 연구하는 발로아입니다. 네, 오늘도 이 세 분의 과학자와 함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전달을 해드릴 텐데 오늘 아주 참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학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기관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말이지요. 여기에서 무려 과학을 보다 제작 후원을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근데? 과학 교육이랑 또 과학 대중화 관련해서 예산 관리하고 과학관 같은 교육기관들 도와주고 하는 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참 대단한 곳입니다. 아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냥 재밌게만 만들어달라. 참 이런 훌륭한 재단들이 좀 많아져야 될 텐데 이런 이제 지원들이 많아지면서 과학에 대한 뭐 관심 들도 좀 높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이 남기는 댓글 가운데 원래 나 문과였다. 과학에 전혀 관심 없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빠져드는지 모르겠다.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과학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가질 않는 거냐 등등의 댓글을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합니다. 네, 우리 저 과학하신 분들은 어떨 때 좀 이 뿌듯함 같은 거 좀 많이 느끼십니까? 좀 사소할 수 있는데 제가 썼던 논문을 보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서 좀 더 디테일한 디스커션을 원해서 메일을 저한테 보내줄 때 그럴 때 뿌듯해. 네, 국내이든 해외이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논문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이제 주고받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조금 뿌듯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막 논문 보고 지웅배님 너무 논문 뜻깊게 봤습니다. 근데 혹시 달에 간 거는 사실 맞나요? 뭐 이런 거. 아, 다행히 그런 걸 물어본 사람은 없었지만 아니 우리죠 교수님께서는 과학이 갖고 있는 매력 혹은 뭐 어떨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끼십니까? 내적인 만족감 같은 게 큰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통계물리학의 모형이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이렇게 급격하게 어떤 것이 변하는 걸 상전이라고 하는데 그 제가 이용한 모델에서 상전이가 일어나는 값이 컴퓨터 계산하니까 1.348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숫자니까 이게 왜 이 숫자가 나오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모델이 갖고 있었던 에너지 바닥 상태가 조절 변수를 바꿀 때 변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막 계산을 했더니 그게 스퀘어 루트의 로그 4분의 3 나누기 로그 코사인 8분의 파이 나누기인 거예요. 갈로아님, 갈로아님 그럼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진짜 짜릿해요. 뭐가 짜릿해요? 그전엔 노트 씌울 때 짜릿하다고요? 그러니까 1.348이란 값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계산을 했는데 그 값이 정확한 어떤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뿌듯해요. 약간 이럴 때는 좀 뿌듯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어떤 이론으로 뭐 가설을 세워갖고 뭐 이렇게 막 식 딱 만들어갖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 실험했더니 딱 맞아.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요? 예, 저는 먼저 컴퓨터 시뮬레이션 일종의 실험 결과가 먼저 있는 거고 그다음 이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때 그럴 때 정말 오래 가진 않아요. 무수한 좌절 끝에 우리 갈로아님은 뭐 엄청 큰 벌레 보면 짜릿하죠. 아 그렇죠. 네, 커다랗고 아름다운 벌레 보면 뇌회로가 타는데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이건 과학자들의 얘기고 다른 분들도 이제 난 문과인데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정말 어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그냥 가장 먼지적인 척삭동물이라고 하는 무슨 동물이요? 척삭동물이라고 우리가 척추동물이잖아요. 네. 뼈가 있잖아요. 그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가 척추 안에 그 척삭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경 척삭? 척삭이세요. 척삭. 네. 척삭이 있는데 옛날 물고기 보면 이제 뼈는 없고 척삭만 있는 가장 원시적인 창고기 같은 그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5억 년 전 화성 물고기가 있는데요. 걔네가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그랬냐면 민달팽이에다가 이렇게 아가미 달려놓고 이렇게 물고기처럼 헤엄쳤다 이렇게 한 수십 년간 알고 있었거든요. 얘 모습이 그저께 바뀌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요? 위아래가 바뀌었다. 바뀐 거에 보면서 이제 너무 재밌죠. 우리의 조상님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의 얘기고 그동안 해석했던 게 사실 이렇게 해석하면 다른 얘기가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다르게 되고 코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재밌는 거죠. 저도 그 뉴스 보고 진짜 재밌었는데 그전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알려준 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돼.
그것도 물론 예를 들면 보는 게 해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보면은 다르게 분석하면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재밌는 거죠. 네. 아니 원래 우리 생명체는 옛날에는 다 뼈가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없다가 뼈가 생긴 거죠. 생긴 거죠. 그 뼈가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하여튼 더 유리하니까 뭐 몸속에 무슨 칼슘 같은 것들이 뭉쳐갖고 뼈가 된 거예요. 척사각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꼼장어라고 하는 애들 있죠. 이렇게 이빨만 있는 애들 이렇게 이빨이랑 척사각 이런 것만 있다가요. 누구는 그렇게 이빨 같은 거를 해서 턱을 만들고 이빨을 시작으로 이렇게 머리뼈를 만들고 척추를 만들고 해가지고 뼈도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뼈가 다들 없는 상황에서 누가 뼈 하나 생기면 그때부터 걔는 진짜 천하무적이었겠네. 그렇습니다. 네. 단단하게 단단한 턱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 씹어먹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딱딱하게 방어를 하고 하면서 이제 분비 경쟁이 시작된 거죠. 점점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물이 나오면서 생물체가 점점 더 화려하고 멋있고 지금 우리 몸에 이렇게 뭐 뼈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정말 수억 혹은 뭐 수천만 년의 이제 진화의 결과로 우리 머리뼈도 이렇게 머리뼈인데 보면 어떤 거는 다른 데서 기원하고 어딘 딴 데서 기원한 거는요 이렇게 통짜 머리뼈 같아 보이지만은 기원이 다 다릅니다. 원래 그냥 저희가 겉에서 보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잘 머리뼈 구성된 것 같은데 물고기만 봐도 얘는 여기서 기원한 머리뼈고 얘는 여기서 기원한 다 다르거든요. 그래요. 네. 사람 귀 속에 작은 뼈가 세 개가 있잖아요. 달팽이관 그쪽 애들이 기원이 달라요. 네. 어떤 애는 아가미 쪽에서 오고 뭐 이렇게 엉뚱한 데서 그렇죠. 이렇게 중비협 기관이냐 외비협 기관이냐가 다 다르고 공룡 보면 다 턱뼈로 붙어가 있거든요. 공룡 애들은 그래서 턱으로 가 있고 다 어떻게 쓰냐 머리뼈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귀는 왜 이렇게 말랑말랑할까? 단단해도 되거나 아니면 그냥 뼈 아예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될 필요는 이 구조는 재밌는 게 곤충도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걸 곤충은 피네라고 하는 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는데 여치들은 귀가 여기 있다 했잖아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있으면은 다른 소리를 더 잘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쥐 소리도 그 잘 듣고요. 지향성 같은 소리를 더 잘 들어가고 여치들은 이제. 이 팔꿈치 부분에 귀가 있는데 열대에 사는 종일수록 이 귀 구조가 더 잘 발달돼 있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포식자들이 박쥐가 더 많고 열대 가면은 박쥐들이 초음파를 픽픽픽 쏘면서 사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얘네들 귀 구조를 스캔해가지고 곱하기 100배에서 3D 스캐닝 해가지고 그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여치 귀 구조 해가지고 막 듣거든요. 실제로 그 여치 귀 구조 있는 게 훨씬 더 박쥐 그 디텍팅을 더 잘해요. 그 박쥐가 보통 여치 같은 거 잘 잡아먹으니까 박쥐의 초음파 같은 거를 빨리 캐치해서 도망가면 이제 여치는 생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높아지니까 그 귀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테스트하려고 진짜 여치 한 100종 스캐닝 해가지고 100배 해가지고 유튜브 보면 ASMR 같은 거 있잖아요. 귀 모양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녹음하잖아요. 여치 귀 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녹음을 했는데 진짜 귀 구조 있는 게 박쥐를 더 잘 돼요. 와 신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재밌는 과학 이야기 재밌게 잘 부탁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암흑물질 얘기를 했다가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암흑물질이 전 그냥 뭐 우주에 퍼져 있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뭐 덤띵 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갔더니 와 이 암흑물질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흑물질이 전 우주의 뭐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 뭐 90% 이상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던데 이건 맞는 얘기야?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는 겁니까? 일단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물질을 그러니까 원자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얘네들을 바리온이라고 정의를 해요. 바리온? 네, 바리온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르고요. 바리온이 아닌 이제 우리가 소위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 다른 종류의 이제 물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냐면 일반적인 물질은 전자, 원자, 핵 이런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빛을 흡수하거나 빛을 방출하거나 하는 빛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감지하는 고전적인 관측으로 일반적인 물질은 그 존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어디선가 밝게 빛나고 있다던가 아니면 어디선가 유독 특정한 빛을 흡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빛의 유무를 통해서 일반적인 물질은 그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암흑물질은 곤란한 게 뭐냐면 어쨌든 물질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얘네도 질량을 갖고 있고 중력을 행사하는 건 같은데 빛하고는 아무런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인 빛을 감지하는 대다수 소의 천문 관측 방식으로는 이 암흑물질을 감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네. 유일하게 암흑물질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은 어디에 중력이 더 강한지 어디에서 중력이 약한지 그 중력의 이제 위력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던 유명한 관측 증거 중에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이는 거 중에 똑같이 암흑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중력이 강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은하나 은하 단과 같은
선체들의 질량을 재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암흑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고민하게 된 거거든요. 은하의 질량을 잴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은하의 질량을 재요? 네, 은하의 질량을 물론 잴 수 있죠. 저울에다가 올릴 수는 없지만 관측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은하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를 보고 전체 밝기를 통해서 저 정도로 빛나려면 별이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라고 별의 개수를 유추하는 거예요. 마치 네. 멀리 빛나는 샹들리에의 밝기를 보고 그 샹들리에의 전구가 몇 개 걸려있는지를 유추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네네. 그렇게 유추하는 질량을 광도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질량이 있냐면, 그 은하계에 살고 있는 별들이 다 은하의 중력에 붙잡혀서 돌고 있을 테니까 각각의 별들이 얼마나 빠르게 맴돌고 있는지 그 속도와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별을 붙잡고 있는 은하 전체의 중력의 위력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중력을 가지고 은하가 또 얼마나 육중한 질량을 갖고 있는지를 유추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방법만 달리했을 뿐 똑같은 은하의 질량을 잰 거니까 광도 질량으로 재건 중력으로 질량을 재건 비슷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다수의 달라. 은하를 재면 이 중력으로 잰 질량이 압도적으로 무겁게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천문학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뭐라고 하냐면 질량 대 광도비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질량 대 광도비가 전반적으로 10에서 100까지, 그러니까 거의 밝기만으로 잰 질량보다 중력으로 잰 질량이 10배 내지 100배까지 무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밝기에는 기여하고 있지 않지만, 빛에는 기여하고 있지 않지만 중력에만 기여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정형님 얘기한 거 관계돼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암흑물질이라고 하니까 어두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암흑물질은 투명한 물질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네, 빛을 하고는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뭐 천체사진 같은 거 봤는데 이렇게 검은 부분이 있다. 그거 네. 암흑물질 아니에요. 아, 투명물질이네. 투명물질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그 사실 여기에 쓰인 다크라는 이 뜻이 어둡다, 깜깜하다라기보다 미지혜라는 그렇죠. 뜻으로 쓰였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그게 중력을 우리가 추정해서 잴 수 있는 무게와 그 다음에 빛의 세기를 우리가 관측해서 추정할 수 있는 무게와 비교를 했을 때 중력으로 해보니까 너무 얘네가 훨씬 더 무겁더라. 맞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질량이 있을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암흑물질에 대한 추론인 거죠. 은하 안에만 있어요? 아니면 은하와 은하 사이에 거기도 공간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네. 그 은하 공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은하 바깥, 은하와 은하 사이 우리가 인터갤럭틱 미디엄이라고 하는 은하 간 공간인 거죠. 은하 간 공간에도 당연히 암흑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중력을 측정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이제 그것도 똑같이 은하들이 모여있는 은하단을 관측을 하면 각각의 은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또 관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개별 은하를 붙잡고 있는 은하단의 전체 중력을 또 잴 수 있으니까 그걸 빼면? 네. 아... 질문이 하나 생각났는데, 암흑물질도 중력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래도 네. 은하 주변이 더 많지 않을까요? 은하 사이의 공간 보다. 암흑물질이 있다면 은하단 정도 규모로 가면 그 거대한 은하단 전체도 엄청나게 강한 중력을 행사하니까 당연히 그 은하단 중심에도 아주 막대한 이제 암흑물질이 몰려 있을 거고요. 은하단 전체가 이제 커다란 하나의 암흑물질 헤일로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은하도 사실은 은하의 중심을 중점으로 해서 구면 대칭성을 갖고 있는 형태로 암흑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아, 은하, 맞는 거죠? 네, 은하 개별들도 다 하나하나 암흑물질 헤일로를 이루고 있고 그게 또 모여서 거대한 또 다른 더 거대한 규모의 또 암흑물질을 이루고 있는 거죠. 네네네. 물론 이제 아직 제대로 밝히진 못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빛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 상식에는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 아무리 뭐 어떤 물질이든 아무리 작든 뭐 하든 다 빛에 반응을 하잖아요. 안 하는 것도 많아요. 아, 그래요? 중성미자 같은 입자는 그 전자기 상호작용은 안 하죠. 미자는 안 해요? 그건 약한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그것도 눈으로 관측은 어떻게 해요, 중성미자는 그럼? 아주 작은 확률로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반응을 해서 약한 상호작용 다른 입자로 바뀌는 상호작용을 매개하고 그때 나오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관찰해요. 빛으로 직접 관측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있다는 것을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상황들이 좀 있다는 거죠? 암흑물질은 그런 것도 안 해요. 아직까지. 네, 아직 알려져 있기로는 정의 자체가 검출할 수 없는 물질인 거예요. 뭔가 하여튼 중력 질량은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알 수는 없다. 우리가 측정을 잘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중력 사실, 측정. 사실 중력 측정 자체를 잘못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고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빛과 매개하지 않
않는 이상한 물질이 우주를 채우고 있다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대한 이론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방식을 스케일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면 이런 이상한 물질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관측되는 이상한 중력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분들도 소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 이거는 소수라서 물리학자들이 암흑물질의 후보로 이런 이라가 아닐까라는 대안들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직 실험으로 확인된 건 전혀 없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시나리오 중에 일부는 상호작용을 다른 방식의 상호작용을 아주 낮은 확률로 확인하거든요. 그걸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갈로아님은 이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아, 관심 많은데요. 뛰어들 틈이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주.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뭐 오늘은 우리 또 갈로아님도 오시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곤충들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 싶습니다. 항상 제가 아파트에 있을 때든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는 고층 올라가면 목이 없잖아요. 네. 얘네들은 그 몇 층까지가 얘네들이 올라올 수 있는 최대 높이인가? 이게 항상 저는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모기가 얼마큼 날 수 있냐 그것도 궁금, 재밌는데 우리 집에 오는 모기들 있잖아요. 사람 피 빠는 모기 뭐뭐가 있는가. 우리나라에 한 모기가 59 정도 있는데. 아, 모기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아, 많습니다. 그렇다고 피 안 빠는 모기가 몇 개 없어요. 다 피를 빠는데 밤에 오는 애들 있죠. 그 노란 애들 하는 애들 있죠. 큐렉스 걔들은 한 7m 정도밖에 못 날아요. 10m? 7m. 7m? 네, 지상은? 네, 지상에서 한 7m 정도밖에 못 나기 때문에 되게 고층 아파트까지는 못 나는데요. 물론 좀 더 높이 나는 애들 있죠. 예를 들면 나무 옹이 알 낳고 그 나무 옹에 사는 애들은 또 높이 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사람 피 빠는 7m밖에 못 날지만 보통 건물이 있으면 기류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아, 바람이 와서 이제 건물에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는 그거 타고 올라가요? 그거 타고 아침까지 쉽게 잘 올라오고요. 떠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떠밀려서 되게 잘 올라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단 타거나 엘리베이터 타고 되게 잘 올라오고요. 모기들이 인공 구조물을 되게 잘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붙어있으면 히치하이킹을 하거든요.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뭐 배 타고 옛날에 저 우리 대항해 시대 때 사람 배 타고 이렇게 전 대륙을 다 여행을 했고 모기들이 왜냐하면 사람 피 빨면서 계속 승선하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비행기도 타고요. 아, 그래요? 네, 전 지구를 다 왔다 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저 고층 가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고요. 근데 걔네들이 엘리베이터가 위층까지 간다는 건 모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아, 사람 몸에 앉아 있으면. 사람 몸에 앉으면 되죠. 앉아만 있으면. 아, 네. 사람 따라 이동. 아, 그렇죠. 되니까. 엘리베이터 이렇게 날라 있다가 띵동 5층인데 이렇게 같이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다 되죠. 아, 그래서 난 모기가 무슨 7층쯤 왔으니까. 뭐. 네, 그건 아니잖아요. 어, 문 열렸다. 네, 그렇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앉아 있으면. 사람 몸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에서 모기를 보기도 했고요. 옛날에 말레이시아 갈 때 재밌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심지어 착륙 전에 뭐라 안내하더니 이거 저희 국내법입니다 하면서 그냥 승객 위에 모기약을 쳤어요 이렇게. 아, 다른 데서 갖고 온 모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정말 그냥 문만 열어놔도 타고 잘 올라오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기는 그냥 구인물만 있으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온 애들이 위층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옥상이나. 아, 거기 이렇게 물 웅덩이 같은 거 있으면. 네, 뭐 그 사람들 이렇게 화분이나 갖다 놓거나 아니면 물 웅덩이가 있으면은 모기의 사이클이 2주밖에 안 되거든요. 와, 2주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네, 2주만 올라왔으면 다시. 아니, 모기가 애 낳고 애가 다시 자라서 장구벌레에서 다시 모기 되는데 2주면 돼요? 네, 2주면 됩니다. 네. 뭘 이렇게 빨리 나? 네, 2주에서 3주면 되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다 내려온 애들도 있고 높은 데라고 모기가 완우진 않는다. 아, 그래요? 아니, 그 모기 얘네들은 에어커튼 같은 거 예를 들어 문 건물 같은 데 있으면 상당 부분은 못 들어오겠네. 에어커튼 이렇게 바람 세게 맞고. 아, 그렇죠. 왜냐하면 걔들이 굉장히 푹 하면서 팀차게 나는 애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면 잘 되죠. 네. 예를 들어 집안에 들어왔어요. 뭐 거기까지 오케이. 거실에 들어왔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안방까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모기 요만한 애가 어쩌면 우리 거실이 되게 크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방향 중에 제가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찾아 들어와서 내 피를 그렇게 빨아먹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감지합니다.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 이산화탄소를 감지하고요. 열도 감지하고 다 감지하는데 그중 가장 좋아하는 건 이산화탄소를 감지. 그럼 예를 들어서 거실에다가 제가 그 코카콜라 하나 따놓고 거기에 붙을 수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놔두면 거기다 붙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예요, 이거는? 네네네. 모기 잡을 때 해외 갔는데 그게 없다 이러면은 아이스크림 샵 가가지고 얼마나 갈 거예요? 2시간 정도 갈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진짜 드라이에서 잔뜩 받은 다음에. 아, 그래요? 아, 근데 모기 연구하신 분이랑 같이 가면은 정말 2시간 정도 갈 것 같은데요? 한 다음에 드라이에서 잔뜩 받은 다음에 걸어두면은 모기가 잔뜩 옵니다. 와, 신기하다. 왜냐면 사람, 동물들 불숨, 날숨 할 때 날숨에 나오는 드라이 아이스에 피 빠는 동물이 담아요. 그래서 모기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에. 네, 이산화탄소. 그래서 모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피 빠는 모기들, 먹팔이라든가 아니면 진드기 같은 거? 진드기들 이런 네. 애들도 다 그쪽으로 옵니다. 그럼 걔가 드라이 아이스에 딱 붙어서 막 빨려요? 드라이 아이스 있는 통에 이렇게. 차가우면 안 좋은데요, 그거? 아, 그러네. 아, 그래요. 아, 잘 됐다. 이제 드라이 아이스로 베스킨라빈스 오늘부터 모기 쫓는 용도로 얼마나 갖고 가세요? 일주일이요? 일주일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멀리 애들이 꼬이면 뭐 낭패겠죠. 네. 아니, 모기가 코가 있어요? 아, 더듬이. 더듬이로 이산화탄소를 잡아요? 네, 더듬이를 잡습니다. 네. 코는 아니고 입은 이렇게 확장돼가지고 핏바늘 용도로 확장돼 있고, 더듬이가 이제 굉장히 나방처럼 보면 되게 털도 많고 이렇게 되게 정말 잘 감지하게 발달돼 있습니다. 표면적을 아주 넓히기 위해서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산화탄소 감지해서, 물론 열도 감지하지만 네, 이산화탄소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기가 귀신같이 내 날숨을 누고 이제 거실에서 안방까지 잘 가가지고 이렇게 굽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허허 벌판 들판에 소 있으면 모기가 때려가서 막 소피 빨고 이러잖아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야, 그 사실 소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도 물론 이제 퍼지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3차원으로 퍼지면 굉장히 옅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탐지해갖고 오는군요. 이 모기 애들은 진짜 독하다 얘네. 아니 2주밖에 안 사는 애들이 뭘 그렇게 독하게. 아 그렇죠. 알을 잘 낳기 위해서. 얘네 뭐 모기는 한번 이게 빨면 지 몸무게만큼 먹나요? 아 모기가 얼마큼 빠는지는 저도 측량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제가 가끔 이제 모기 열받아서 잡잖아요. 벽에 이렇게 빡 치면 격지 남죠. 맞아 엄청나게. 어유 쫙.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잘 못 날아요. 이게 맨 처음에 배고픈 애들은 진짜 잡기 어렵거든요. 근데 잔뜩 먹은 애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아유 이 세상 그만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 하는 건지 제가 이렇게 근처에 가서 이렇게 손을 들어도 안 피해. 그래서 이렇게 딱 잡으면 그냥 죽거든요. 그런 피가 정말 손바닥이 이렇게 막 이만큼이 번질 정도니까 얘가 그렇게 무거운 애가 아닐 텐데. 그래서 피 빠는 게 굉장히 곤충들한테 되게 리스크 큰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 뭐 예를 들면 질병도 옮기고 이러니까, 물론 모기가 옮기고 싶은 건 아니죠. 그 기회를 틈타서 기생충이 들어가가지고 기생충을 안 옮겼으면 자기들도 영원 불멸이 인간 피를 빨아먹겠는데 기생충을 옮겨버리니까는 사람들이 죽자고 이게 방면하려고 하 있잖아요. 아니 기생충보다 안 간지럽기만 해도 감기라 하면 심지어 네. 그렇죠. 물론 그 간지러운 것들도 여러 가지. 히루딘 아닙니까 히루딘? 응고시키지 않으려고. 네. 아또 정프로 그거 다 알잖아요. 저 응고시키지 않으려고 침을 넣어주는 건데 되게 리스크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린 이렇게 잡지만 아프리카나 뭐 다른 동물들만 꼬리로 막 이렇게 막 치고 네. 막 여러 가지 막 대응을 하는데 그것 중에 되게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얼룩말 줄무늬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얼룩말 줄무늬? 얼룩말이 왜 줄무늬가 있냐? 쟤 왜 이렇게 줄무늬지? 줄무늬 있으면 되게 눈에 많이 보이는데. 모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모기 때문에 있다고 밝혀졌는데. 아이 거짓말하지 마. 네, 예전에는 저 사바나 저 초원에 있으면 잘 안 보일 것 같다 했는데 잘 보이고, 저게 뛸 때 이렇게 눈에 착시 효과가 있다 뛰면 막 정신이 혼미해진다 약간 그 착착시 효과처럼 그럴 것 같다 했는데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모르는 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흡혈 수많은 흡혈 파리 내지 모기 같은 피 빠는 곤충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프리카나 아까도 모기 만지러 보면은 이제 코끼리든 다른 임팔라든 애들이 다 모기 파리가 달달하게 붙어있는데 얼룩말로만 별로 없어요. 요거에서 왜 그런지 보니까는 흡혈 파리들이 가면서 이렇게 피를 빠는데 얼룩말은 검은색 나오다 흰색 나오면 애들이 당황해서 어 이게 뭐지 하면서 피를 안 빠는 거예요 계속. 아 진짜요? 네, 네 계속 바뀌니까 네, 그래서 위치를 못 찹니다. 계속 정착하면서 팔아야 되는데 색깔이 바뀌니까는 피를 못 빨아가지고 아 저게 흡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줄무늬 옷을 입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 진짜 우리도 그러면 나을까요? 호피무늬? 근데 주로 그게 드라이아이스 메고 모기보다는 이제 그 체제파리 같은 그런 걸 특유해서 모기인 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또 파리가 파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흡혈파리가 얼마나 손가 썼으면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알려진 정설이 된 거의 정도 그게 좀 더 많잖아요. 어 네. 그래요? 네. 그게 가장 최신이죠. 네. 아 근데 이 날아다니는 친구들은 빛을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날파리들도 그렇고 뭐 나방이니 이런 친구들도 왜 약간 좀 외곽에 가면 항상 집에 이렇게 걸레 잡는 자외선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퍼런 빛 나오는 거. 아 퍼런 빛 나오는 거 저는. 네, 그게 다 있잖아요. 집중기인가? 그래갖고 거기 애들이 딴 애들 죽는 거 그렇게 보면 안 갈 텐데도 빠직빠직 소리 들으면서도 계속 글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막 불 펴놓는데 불이 뛴다고 불나방 얼마나 좋아하면 그럴까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곤충들이 불을 좋아하나 보다 했는데 곤충을 이제 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에 갇히는 거죠. 그렇죠? 곤충은 비행을 할 때 항상 우주에서도 곤충 가면 상하 좌우가 없어지는데 불빛을 항상 등 삼으면서 행동을 하더라. 거미도 갖다 놓으니까는 불빛을 위로 해놓고 거미줄을 짓고 불빛이 항상 위를 이제 기준 삼는 기준이 되는데 왜냐면 자연에서 해가 위에 있고 달이 위에 있고 은하수가 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공 조명을 딱 만들어 버리면은 자연에 없는 걸 딱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날다가 불빛이 여기 있네 하다 보니까 등을 계속 위로 꺾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불빛에 갇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곤충들이 대체로 태양 또는 달빛을 기준으로 해서 등지고 머리 위로 이제 다니는데 자연에 없는 인공지능을 딱 만들어놓으면은 하다가 불빛이 여기 나면서 이렇게 푼다는 거죠 계속. 네. 그러니까 그 곤충이 날아가다가 밝은 빛이 있으면 네. 그전 사람들은 곤충이 이렇게 직진한다고 생각을 그쵸. 했는데 네. 정확하게 사실... 하니까 그 직진이 아니고 회전. 예, 네, 이게 여기가 등이다. 그럼 이렇게 날아가다가 얘가 있잖아요. 그럼 내 등 쪽에 밝은 데를 두고 싶으니까 날아가다가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간다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회전하면서 점점 가까워요. 네, 그래서 불빛의 향의 관계를 불빛에 갇혀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아, 그럼 인공 조명은 곤충들 생태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주겠네요. 엄청 안 좋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영향을 끼치는데 그 곤충이 좋아하는 불빛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은등이라든가 백열등이라는 게 있고 곤충들 신기하게 LED에는 안 진짜요? 또 왜 그렇죠? LED 파장은 안 좋아해요. LED는 안 좋아하고 그럼 뭐 백열등은 좋아해요? 백열등은 엄청 좋아해요. 차이가 있습니다. 파장이 스펙트럼이 다르죠. 파장보다도 태양하고 백열등은 네. 굉장히 다양한 빛의 파장이 섞여 있고 섞여 있어서, 네. LED는 기껏해야 두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아, 그래요? 그래서 LED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 다 LED로 있잖아요. 오, 괜찮은 거네요. 네. 그래서 오. 효율도 좋고 자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곤충이 좋고 다 하지만 약간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곤충을 잡을 때 그냥 가서 가로등 빛을 줍줍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제는 자연 보호가 훌륭해져 가지고 네. 직접 이렇게 백열등을 설치해 가지고 아, 네, 잡아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동남아나 멕시코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직까지 남미 이런 데가 아직도 백열등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와! 심지어 막 멕시코 막 동남아인데 백열등이야. 밤에 가면 막 부앙 날라와 있죠. 우와! 아 거기는 거의 뭐 이렇게 아, 네. 아 이런 나쁜 얘기를 공동묘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군요. 아 네. 공동묘지 아 네 그렇죠. 근데 아 곤충한테 좋지 않습니다. 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자 오징어도 그러면 그런 건가? 오징어 예전에 밝은 빛으로 유인하잖아요. 아, 잡죠 그렇죠. 오징어도 잡잖아요. 그러면 인공 불빛에 적응했을 리는 없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아 오징어 배가 이제 불빛을 엄청 세게 하고 다니죠. 근데 이제 만약에 LED면 LED로는 안 되는 거. 저 예전에 그 뭐죠? 저 섬에 벌레 잡으러 갔다가 오징어 불빛 신기루 보고 깜짝. 깜짝 놀랐습니다. 신기루 봤어요? 신기루 같이 오징어 불태가 이렇게 아~ 있어가지고 저렇게 뭐지? 아, 엄청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위성 사진에도 찍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오징어 배가? 네. 아 진짜요? 네 위성 사진에도 찍힙니다. 근데 오징어 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좋아하니까 동해 쪽에 한번 가면 그 장관입니다. 한참 그 배들 막 쫙 출항할 때 보면 와 저 멀리서도 이렇게 밝게 보일 정도면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그 배 타신 분들은 선글라스 끼고 그 선글라스 저처럼 끼지 않는 이상 엄청 눈 좀 부담 많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밤새 키잖아요, 그거. 근데 하여튼 그런 곤충들은 태양 혹은 달빛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등 뒤쪽으로 막 선호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불빛에 갇혀서 계속 거기 주위를 뱅뱅 돌았던 거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돌다가. 근데 그 좋은 향기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무슨 이산화탄소든 이런 것들을 넘어설 정도로 불빛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계속 돌잖아. 좋은 게 아니라 갇혀버린 거죠. 벗어나서 내가 비행할 수 없게 내가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곤충은? 그렇죠. 죽을 때까지 거기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말라 죽어서 그냥 그렇게 아, 쌓여 있습니다. 네. 날다가 힘 빠져 갖고 애들이 거의 그냥 탈진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이 안 좋고 법적으로 아이가 LED로 교체돼가지고 그래서 아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멸종위기 좀 막 하는 서식지에 가면 줍줍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나쁜 얘기를 이게 제일 아쉬워. 아 전혀 이제 다 애들 밖에서 훌륭하게 보존되고 있다. 얘가 어 근데 아까 오징어 얘기했잖아요. 오징어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여치가 귀가 이제 있다고 했잖아요. 박쥐의 초음파를 듣기 위해서 오징어도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물 밖에서는 이렇게 박쥐들이 초음파를 쏘면서 이렇게 타기 때문에 막 곤충들이 귀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 돌고래들 막 초음파 쏘죠? 네, 이빨구리 초음파 쏘잖아요. 이게 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들이 거기에 대응을 했습니다. 오. 옛날 중생대 바다 보면은 암모나이트도 있었잖아요. 껍데기가 있고 막 하면서 이제 이빨고래들이 없었고 그냥 주라기곰 보면은 모사사업도 이렇게 막 아그작아그작 씹어먹었단 말이에요. 딱딱한 이빨로 먹으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딱딱한 그쵸. 이 껍데기를 만들어서 그걸 고생대부터 중생까지 했는데 멸종했잖아요, 전부 다. 멸종했고 얘네들 없어지니까는 어, 바다가 비니까는 이제 포유류들이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빨고래가 나온 거죠. 얘는 초음파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종류 암모나이트랑 오징어 같은 애들이 뭐였냐면 초음파를 쓰니까 딱딱한 껍데기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초음파가. 아, 그래서 연체동물로 바뀐 거예요? 껍데기를 없앤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를 없애가지고 투명하게 된 거예요. 우와, 야, 그래서, 네, 그래서 얘네들은 초음파에 대응해 오히려, 네, 오히려 뼈가 투명해져가지고 초음파가 튕겨나는 식으로 된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 개통을 보면 스트레스네, 스트레스. 스트레스죠. 두 종류는 충분히 껍데기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문어들 보면 집문어라 해가지고 번식기에만 암컷이 아. 껍데기를 만드는 애들이 있고 심지어 오늘날 생존하고 있는 앵무조개 이런 애들 보면 있거든요. 제일 원시적인 애인데 앵무조개는 그래서 이빨고래가 없는 서식지에 삽니다. 아, 야, 네. 신기하다. 열대 심해 이런 데서 막 오히려 껍데기가 생존에 네. 위험해지니까 이빨고래 같은 애 나오니까 재밌습니다.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다에 똑같이 우와, 일어나요. 재밌다. 그치, 재밌는 게 곤충들이 막 꽃을 이렇게 화분매기 하잖아요. 바다에서도 그 갑각류들이 그 홍조류 갈조류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가지고 아, 수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다에서 똑같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손 좀 가만두고. 아니 그게 매력 이렇게. 아, 나 너무 재밌어요. 네. 아 그럼 그 오징어나 문어 같은 그런 연체동물들이 사실 뼈를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들어서 이게 진화가 덜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자기를 잡아먹는 걔네들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뼈를 좀 옷을 벗어 던진 스텔스로 바꾼. 아니 돌고래는 초음파를 하긴 박쥐도 내니까 뭐 낼 수는 있겠구나. 근데 둘 다 포유류잖아요. 파충류들이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 걸 잘 못 봤잖아요. 자기들이 막 깨깨깨 하면서 떠드는 걸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말하고 있잖아요. 포유류라서 지금 서로 말하면서 귀로 듣고 있잖아요. 포유류들은 입이 혓바닥이 잘 돼가지고 입이 정말 되게 잘 돼. 이 아쿠스틱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 됩니다. 음향통신이. 근데 물속에서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소리밖에 없어요. 빛도 조금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후각 정보는 확산되는 게 너무 느리니까 그걸 할 수는 없고 소리밖에 없어요 물속에. 아 소리는 꽤 빨리 가죠 물속에. 오히려 공기 중보다 더 속도도 빠르죠. 아 외질이 단단하게 차 있으니까. 잠수함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벌레들 특히 이제 날파리들 왜 서울 근교만 가도 저녁 시간 되면 자전거 타고 가다 갑자기 확 그냥 나를 덮치기도 하잖아요. 얘네들 이 골고루 퍼져 있어도 괜찮을 텐데 어디 한 요만큼 모여 있어요. 아 그렇죠. 그게 재밌는 게 그건 일단 깔따구 모두가 알듯이 다 깔따구라고. 아, 깔따구. 그 뭐예요? 궁금한 분들 쳐보잖아요. 깔따구들인데 일단 모여 있는 거는 짝짓기 위해서죠. 깔따구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모기처럼 생겼어요. 모기처럼 생겼는데. 네. 아 이게 깔따구예요? 털이 되게 잘 발달돼 있고 모기나 깔따구나 전부 다 팔이 가장 모기도 팔이에요? 네네. 근데 가장 원시적인 파리들이에요. 깔따구, 모기, 그다음에 우리 화장실에 나다니는 조그만 이상한 애들 있죠. 아 예. 나방파리. 뭐 아, 얘네가 갑자기. 파리 종류라고요? 네, 파리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파리들의 특징은 저렇게 다리가 길어요. 몸도 길고 그다음에 아~ 생식기가 이렇게 좀 집게처럼 생긴 그런 특징이 있고요. 아,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보는 파리들은 많이 진화된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네, 해봐자 뭐 한 1, 2억 년쯤에 나온 어린 애들이고요. 이런 애들 지금도 오래됐습니다. 한 3억, 한 2억. 모기랑 뭐가 다르냐면요. 옆에서 보면 좀 차이가 나는데 모기는 주둥이가 신발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모기 사진 갖고 오면 주둥이가 길죠. 그러네요. 긴데 얘는 주둥이가 딱 짧아요. 없어요. 아 이게 다리 두 개 어디 갔어? 아 그것도 재밌는 게 모기는 보면 뒷다리를 들고 있거든요. 아 얘는 그러네? 얘는 앞다리를 좀 들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저게 저 더듬이가 아니고 다리군요? 네네 다리입니다. 신기하다. 물론 뒷다리 다 이렇게 닿는 모기도 있어요. 걔네들은 뭐냐면 저 얼룩날개 모기라고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이기 때문에 근데 모기가 내 피를 빨고 있는데 뒷다리 다 안고 있다 이러면 오씨 큰일 났다 쳐야 됩니다. 네네. 네, 그 강원도 철원 이런 데서 나오는 말라리아 모기는 뒷다리를 봐라. 뒷다리를 딱 감고 있다면 아노플레스 딱 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왜 들고 있냐면은 무게중심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죠. 하고 또 빨리 이렇게 빨리 튀어야 되니까. 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얘네들이 왜 몰려 있냐면은 수명이 짧아요. 성체들이 가장 원시적인 파리들은 하루살이에 짧도 안 되는 게 수명이 40분밖에 안 됩니다. 가장 원시적인 파리들. 말도 안 돼. 그 40분 안에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네, 40분 안에. 어떻게 다 성체 된 다음에 40분 안에 특기를 한 다음에 40분 봐야 돼요. 네, 네. 진짜 바쁜 인생이. 아 무슨 40분이야. 어리 맨몸이. 한 시간도 못 살고 가는 거네요. 네, 하루살이랑은 잽이 안 되죠. 오, 그게 가능해요? 그게 뭐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하고 자라고 성체가 되고 하는 거. 아니. 아, 성체. 아, 그렇지. 아, 깜짝이야. 성체 수명이. 아니 그 성체 수명이 40분이면 어쨌든. 봐봐요. 그러니까 성체 빨리 해야지 빨리. 아니 이제 일단 장구벌레 같은 상황 이제 벗어났어. 성체가 됐어. 그럼 이제 40분 남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러면 여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랑 보고. 조금 뭐 밀당하다가 네. 밀당 안 해요. 그러니까 밀당할 뭐 시간이 없겠네. 밀당이고 뭐 여유 없이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같이 이렇게 빨리 다니면서 아. 뭔가 해야죠. 아 그래서 이렇게 무리 지어서 네. 네. 짝짓기 하는 거예요 그게? 네네 그냥 무리 지어서 네네. 아 그럼 지네끼리 하면 되지 왜 자꾸 다 자전거 타는. 그 왜냐면 스팟을 정해야 될까요. 스팟 어디에 모여있잖아 스팟을 정해야 되는데 아 나이트 같은 그런 느낌? 네네. 근데 얘들이 주로 눈에 띄는 카풀 정합니다. 예를 들면 홍대 느낌. 평화가 있으면은 그냥 어디 뭐 나뭇가지 있으면 나뭇가지 하겠죠. 어디 고점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게 강가 이렇게 평야한데 사람이 있으면 고점 머리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도 딱 눈에 띄는 어느 한 스팟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그냥 모입니다. 아, 랜드마크로. 랜드마크로 삼았습니다. 아까 랜드마크로 합니다. 네. 아 인간이 랜드마크. 네, 랜드마크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한번 잡히면은 우리가 뛰어들어서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아,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안 떨어져 안 뛰어 따라.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막 이렇게 뭐 네.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고 네.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한번 네. 거기 잡히면 이제 위에서 계속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고 아무리 뛰어서 따라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 따라오는 거구나. 네. 근데 파리뿐만 아니라 그 뭐 하루살이도 그 동양하살이는 서울에서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쥐라기 막대 화석 트라이스키 화석을 봐도 걔네들이 그때부터 집단으로 이렇게 하다가 죽은 화석이 있어요. 아, 옛날부터. 아~ 네. 네. 역사와 전통을 깊은 그거죠. 왜냐면은 이점이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은 어찌 보면 천적이 와서 자기 먹네 이런 거 걱정할 시간도 없네요. 그러네요. 빨리 지금 40분이네. 아 그렇죠. 빨리. 되는데. 아 물론 그 40분은 그냥 원시적인 애들이고 네. 깔따구 얘네들은 그래도 좀 며칠 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간이 네. 없으니까. 없으니까 빨리 오늘 아니면 지금 얘 떠나가면 이제 나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여튼 그거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평평한 이 강에서 뭔가 핫스팟이 필요하고 모여서 빨리 짝짓기하고 뭔가 다음 세대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선택인 거고. 근데 깔따구 되게 훌륭한 애들입니다. 얘네가 애벌레가 그냥 어디든 살아요. 어디든. 아, 어디든? 예를 들면 정말 더러운 데서 살고 정말 깨끗한 데서 살고 저 고지대 막 해발 4,000m 호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거기도 살고 빙하에도 살고요. 남극에도 살고요. 다 살아요. 네, 그래서 되게 훌륭한 애들이다. 그래서 얘네가 어디서 딱 발견했다 하면 약간 환경 지표 좋은 곤충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어느 지역이 있구만 어떤 애들이 있구만 하면서. 네. 근데 어디서든 다 사는데 어떻게 환경 지표가 돼요? 그 종. 아, 어느 종. 종마다 다르니까. 종마다 다르죠. 얘는 거의 한 과고요. 정말 더러운 데는 뭐 아니 막 공기도 없어요. 애벌레가 물에 사는데 정말 더러운 물에 살아서 고기가 없기 때문에 막 몸을 엄청 흔들어요. 펌프질을 하는 거지 알아서. 물에 공기가 없으니까 막 몸을 엄청 흔들면서 이렇게. 아, 공기를 만들어내. 네, 만들어내 이렇게. 애벌레가 팍팍팍 하면서. 네. 아, 그렇게 힘들게 정말 힘들게. 죽어라 사는 거네, 그죠? 죽어라 사는 거네. 표현이 이게 이상하네. 죽어라 산다? 네. 죽어라 하여튼 살려고 하는데. 아주, 아주 슬픈 단어죠. 네. 네.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애들입니다. 깔따구가. 대단한 애들. 아, 우리 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학을 보다 뭐 잘 많은 분들이 사랑해 준다고 해서 너 우리가 여기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죽어라 몸을 흔들어야 돼. 죽어라. 그렇죠. 네. 더러운 물에 사는 깔따구 죽어라 몸 흔들고 보면 얼마나 애절합니까. 아, 우리가 깔따구보다 날 게 뭐 있습니까. 야, 안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죽어라 이 과학자분들 쥐어 짜내서 과학을 보다 2편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을 보다도 2편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김범주 교수님께서 조금 주제는 좀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쉬워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너무 재밌어갖고 그냥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는 안 되고요. 네. 깔따구 들으셨잖아요. 네, 뭐래도 이렇게 몸을 흔들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오늘 저희 과학을 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재밌게 또 편하게 녹화를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혹은 이 영상에 대한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저희 댓글로 잘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그분들 가운데 몇 분을 좀 추첨을 해서 굿즈 상품을 함께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까 거기도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이메일과 함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곤충 관련된 무슨 저 굿즈 같은 거는 혹시 없습니까? 얼마 많은데요. 많아요? 네. 좀 사고 싶어요 저도. 아, 깔따구 뭐 모자 뭐 이런 거. 깔따구 쓰면 이렇게 깔따구도 막 달려드는 모자라든지 쓰고 이렇게 춤추면 돼.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과학 이야기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